건축과 문화예술의 사회사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영국을 중심으로 그랜드 투어 현상에 의해서 이탈리아를 다녀온 그 많은 그랜드 투어 관련자들이 그림 속에 본 그 풍경을 이탈리아 본토에 담고자 해서 영국식 풍경 정원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수많은 그 여행객들이 로마와 베니스에 2-3년 동안 거주하면서 그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칸님이 피라네지 카넬라토와 같은 화가들이 탄생이 됐죠. 그 화가들이 그린 그림은 있는 그대로 그리는 실경화 베두타 양식과 변형을 해서 그리는 카프리치오 양식을 나눠서 그 시기에 미술사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윌리엄 터너 같은 경우도 클로드 로랭의 그림에 영향을 받아서 대기권에 해지는 풍경들을 그림에 담으면서 그런 그림들이 모네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주 영국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시작을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18세기의 그 그랜드 투어 현상을 다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산업혁명이 어떻게 건축에 영향을 줬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건축과 예술 근대로 나가는, 근대를 향해 나가는 그 길목을 바로 보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그 현대 건축물 한두 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자, 미넨을 여행하다 보면 미넨 일각에 미넨 올림픽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1972년도 미넨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스라엘 선수단이 테러를 당하죠.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미넨 올림픽 스타디움이 오늘날 전 세계에 지어진 올림픽 스타디움 중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또 건축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40년이 지났건만 지금도 이곳을 가게 되면 방금 전에 지어진 것처럼 놀라운 진보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텐트 구조, 막구조라는 것은 유목민들이 썼던 임시 천막에 불과했었죠. 그러한 텐트 구조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합성 수지에 막을 만들어서 거대한 공간을 막으로 덮는 이러한 공법들이 최근에 나오게 되죠. 자, 이러한 건축을 우리는 기술 지향적인 건축 혹은 하이테크놀로지 건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축물을 만들 때 전통적으로 인간은 자연적인 재료를 이용을 해왔습니다. 돌, 나무 혹은 돌과 나무가 없을 때는 땅에 있는 흙을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벽돌로 건물을 지어왔죠.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이르게 되면 건축의 재료는 이제 새로운 진일보한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 자, 1977년 조르주 플럼필드 대통령에 의해서 세워진 뽕피두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이 들어섰을 때 파리의 수많은 지식인들과 파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역사적인 도시에 미술관을 어떻게 정유 공장과 같은 형태로 지내야 현상설계에서 당선이 됐을 때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에펠탑이 세워질 때처럼 많은 지탄을 받았죠. 그러나 오늘날 이 뽕피두 미술관은 현대 건축의 대표적인 건물이자 파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보게 되면 건물의 모든 설비와 구조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죠. 인간이 피부가 있고 인간의 생명체를 보면 피부가 있고 이 내부에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 혈관들이 이 내부에 있죠.
건물을 인체의 비유로 한다면 인체에 있는 내장과 혈관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꼴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내부가 비어있겠죠. 내부가 비어있을 때 미술 작품을 전시할 때 아주 플렉시블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건축물의 재료가 뭐냐? 바로 철이죠. 오늘의 그 주제는 철입니다. 자, 인간이 집을 짓고 산 지가 한 만 년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살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됐죠. 수렵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다행히 동굴을 만나면 동굴 속에서 몇 달을 보내다가 먹거리가 떨어지면 다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이동을 했을 때 마땅한 거처가 없을 때 저와 같이 나무를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원뿔을 만든 다음에 위에다가 나뭇잎을 얹고 그 안에서 살았죠. 그 집을 우리는 움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에도 보면 암살에 가면 움집을 볼 수 있습니다. 움집의 평면은 원형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호박돌을 이렇게 놓고서 불을 피웠습니다. 자, 인간이 문명이 진보가 되면서 이와 같은 공간을 만들면서 생존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는 주변에서 있는 돌과 나무를 잘라서 좀 더 공간이 구획된 이런 공간을 만들면서 출입구를 내기 위해서 돌을 쌓은 입구에다가 아치를 만드는 이러한 그 모양을 갖다가 서서히 이제 건축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300년 전까지는 집을 짓는 방식은 재료가 몇 개 안 됐다는 얘기죠. 돌, 흙돌, 흙이죠.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저 북극에서는 얼음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이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갑자기 그 연대가 현대로 이렇게 오면서 건축,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다양성이 제공이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거슬러 올라갈 때 2, 300년 전입니다. 2, 300년 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이 시기죠. 그 시기까지는 움집이라든지 굴 속에 살았던 수혈 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조로, 동양에서는 목조 문화권이고 서양에서는 이제 돌이라든지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었던 이런 시대에서 대략적으로 180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새로운 공법들, 집을 짓는 재료와 공법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서울 주변에 있는 건축물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를 갖다 물과 섞어서 철근을 배관해서 만든 철근 콘크리트 구조, 혹은 뼈대로 철로 짜서 위에다가 유리를 얹는 철골 구조,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듯이 지붕을 막으로 덮는 막구조,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오페라하우스 중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있습니다. 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구조는 쉘 구조입니다. 쉘이라는 것은 조개 껍질을 얘기하죠. 조개를 보게 되면 수십 미터에 혹은 백여 미터 이상의 그 바닷속 깊은 곳에서 살고 있죠. 엄청난 수압이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얇은 막술에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공면으로 지닌 얇은 막,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저와 같은 방식으로 지어지면서 건축 조형에 놀라운 변화를 이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고 현대의 기술 문명은 고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건축물들이 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변곡점 바로 1700년대 18세기입니다. 자, 지금 조금 이제 실내 분위기가 밝아서 정확하게 이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요. 자, 불이 나는 장면입니다. 자, 이 건물에 이렇게 윤곽이 있고요. 이제 조금 이렇게 밝은 어두운 공간에서 보게 되면 이 사이에 개울, 강이 흐릅니다. 자, 이 1800년 초반에
루더버그라는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의 그 내용은 화가가 어떤 모습을 담은 것일까? 저 멀리 붉은 화염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루더버그가 그린 이 그림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자, 좀 더 이제 그 밝은 화면으로 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1801년도에 루더버그라는 그 화가가 그린 콜브루크 데일의 밤이라는 그 그림인데요. 콜브루크 데일이라는 그 지역의 밤 풍경입니다. 자, 자세히 보게 되면 계곡 양쪽에 굴뚝이 보입니다. 저 멀리 화염이 피어 오르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마차에 뭐가 실려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콜브루크 데일로 그 여행을 떠나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에 자, 필립 루더버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1740년에 태어나서 1812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바로 이 시기가 지난주에 다뤘던 그랜드 투어의 현상이 일어났던 시기와 그 다음에 이 프랑스 파리 로마와 베니스에서 다양한 그림들이 출했던 시기와 일치하게 되죠. 자, 여기에 보면 Automesphere of Picturesque라고 되어 있어요. Picturesque의 분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Picturesque의 분위기. 지난주 끝날 때 Picturesque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답다라는 개념이죠. 그림처럼 아름다운 분위기를 이 루더버그는 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루더버그의 방금 전에 봤던 콜브루크 데일의 밤 풍경은 터너한테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윌리엄 터너를 얘기했습니다. 터너가 클로드 로랭이 그린 그림에 감명을 받아서 나중에 죽을 때 내셔널 갤러리에 자기 작품을 옆에 걸어주면 내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을 국가에 기증하겠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터너가 이 루더버그한테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여기에 서브라임이라는 단어가 저 위에 등장합니다. 저 서브라임이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숭고입니다. 숭고의 미학. 숭고의 미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미적 개념이라는 것이 르네상스처럼 아주 조화와 비례에 넘친 그러한 아름다운 예술품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도 아름다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지만 이 시기에 오게 되면 거친 것, 무서운 것, 또 거대한 것에 대한 미학, 그것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쾌의 감정으로 전달된다는 이런 숭고의 미학이 바로 나오던 시기가 바로 18세기 후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화가들은 이와 같이 거친 대자연과 또 바닷가에 풍랑이 있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옆에, 저 옆에 콜브루크 데일의 그 밤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옆에 윌리엄 터너의 작품이 있습니다. 터너의 작품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클로드 로랭의 대기권에 해가 떠 있는 그리고 그 해는 수변에 비친 모습에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영국의 산업 풍경화가 그러니까 풍경화가 중에서 루더버그는 1700년대부터 등장하는 산업 현장의 풍경을 그립니다. 그래서 루더버그는 인더스트리얼 랜드스케이프 페인팅이라고 산업 풍경화라는 뭐 공식적으로 그런 명칭이 없습니다만 이런 그 명칭이 붙게 됩니다. 대기권에 저렇게 해뜨는 풍경뿐만 아니라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는 화재의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프랑스에서 태어나지만 어렸을 때
미술의 고향인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평생을 이탈리아에서 산 두 사람 클로드 로렌과 니콜라 프생은 이제 풍경화의 지위를 서양에서 처음으로 예술의 장르로 이 정립을 하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그 16세기가 넘어서기 전까지 풍경화는 예술의 장르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풍경화를 그리는 화가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1600년대가 넘어서면서 이탈리아에서 클로드 로렌과 프생이 나오면서 이제 풍경화가 그 동양의 산수화처럼 예술의 장르로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클로드 로렌의 그림이죠. 아주 고전적 이상향의 차이 있는 이 클로드 로렌의 풍경화는 반드시 수변 공간이 등장을 하고 대기권에 해가 떠 있는 이러한 원근감에 의한 이러한 이상향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그림을 우리는 피처레스크,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런 개념을 낳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래서 클로드 로랭의 그림은 현실에 있는 자연을 이 클로드 로랭이 이상화시켜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런 곳이죠. 그래서 아이디얼 랜드스케이핑, 아이디얼 피처레스크 랜드스케이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피처레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거친 대자연의 풍경을 그리는 낭만적 피처레스크 풍경화, 로맨틱 피처레스크 풍경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 로랭처럼 아주 이상화시키는 아이디얼 랜드스케이프 이런 피처레스크 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좀 그 눈여겨볼 사람은 이 거친 대자연을 그린 살바트로 로사라는 낭만적 풍경화의 대가입니다. 이 살바트로 로사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에 영국의 예술가들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거친 대자연, 특히 알프스의 거친 모습들을 살바트로 로사는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살바트로 로사가 살다간 시기를 보게 되면 클로드 로랭과 일치합니다. 자, 클로드 로랭은 1600년도에 태어났는데 이 살바트로 로사는 1615년도에 태어나서 1673년도에 사망을 하죠. 이 살바트로 로사의 이 그 풍경화를 보면 대단히 거칩니다. 자, 이 살바트로 로사의 그림을 보면 대기권이 대단히 폭풍이 불어올 때처럼 거칠죠. 그 다음에 들판의 사냐도 보면 대단히 거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친 것에 대한 아름다움, 숭고의 미학, 이런 것들이 살바트로 로사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앞으로 아마 그 1700년대에서부터 등장하는 이 고딕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다룰 텐데요. 영국에서 1700년대 초반 고딕 소설이 등장합니다. 고딕 소설은 폐허로 변한 수도원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고성에서 일어나는 그야말로 이렇게 소름 끼치는 그러한 소설을 얘기합니다. 이 고딕 소설이 나중에 1800년대 가면 공포 문학으로 바뀝니다. 공포 문학의 출발지가 바로 영국입니다. 위대한 그 영국의 소설가들이 1800년도에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이런 그 소설들을 내놓게 되죠. 자, 그 뿌리가 바로 살바트로 로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그림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그림은 클로드 로랭의 그림이죠. 로랭의 그림하고는 살바트로 로사의 그림이 서로 다르죠. 자, 로랭의 그림이요. 자, 이 그 살바트로 로사의 그 뒤로 가네요. 자, 피처레스크라는 개념으로 이제 조금 얘기를 더 진행을 해보려겠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답다는 개념이 영국에서 어떠한 변화를 줬는지. 자, 여기에 피처레스크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 뭐 그전에도 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문헌에
picturesque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1782년에 윌리엄 길핀이라는 사람이 쓴 와이강과 남 웨일즈 지방의 관찰기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인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여기에 picturesque beau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답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 관련된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observation on the river Wye, Wye강입니다. Wye강의 관찰, 여기 보면 이 Wye강이 바로 웨일즈 지방에 있죠. 자, 영국이 보게 되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웨일즈는 카티프가 있는 그쪽, 서쪽 지역을 얘기합니다만 이 Wye강 유역에 대해서 윌리엄 길핀이 소설을 썼을 때 그때 picturesque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picturesque라는 말, 자, 지금 그 책에 나오는 삽화입니다. 이 삽화에 보게 되면 Wye강 유역의 풍경화가 이렇게 삽화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Wye강이 어디냐? 지금 이제 웨일즈 지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콜브루크 데이를 얘기할 때 그 버밍엄이라는 도시에서 텔포트로 가서 거기에 여기 요 강이 세번강이라고 그랬죠. 세번강의 강폭이 30m 밖에 되지 않는 곳에 다리가 들어섰죠. 그 다리가 바로 인류 역사의 최초로 완공된 아이언 브리지입니다. 1779년,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 이 세번강이 흘러서 이렇게 카티프 만까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 세번강 말고 옆에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Wye강입니다. Wye River. 요 Wye River를 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1700년대 그림처럼 아름답다라는 그런 피처레스크하다는 이러한 개념들이 확산이 되면서 문학과와 화가와 이런 예술가들이 그러한 피처레스크한 풍경이 영국에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난 나머지 길핀은 바로 이 Wye강 유역에서 그 피처레스크한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되죠. 자, 이 윌리엄 길핀만 여기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문학에 아주 낭만주의를 일으킨 워즈워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낭만적 피처레스크의 개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이 Wye강입니다. 한 10년, 한 15년 전에 이제 렌트카를 해서 이 Wye강 유역을 거슬러서 쭉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만 이 그 Wye강 유역을 가게 되면 강변에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수도원이 있습니다. 요 수도원이 이제 틴턴 수도원인데요. 틴턴 수도원. 자, 요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틴턴 수도원을 저렇게 화가들이 이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여기 보게 되면 그 1798년도, 1800년도로 넘어오기 2년 전에 윌리엄 워드워스가 어떤 시를 쓰느냐면 틴턴 수도원 수마일 지점에서라는 책을 시를 씁니다. 이 시를 자, 이 시를 보게 되면 똑같이 Wye강에서 이제 그 관찰된 내용을 시를 쓴 건데요. 야, 틴턴 수도원 수마일 지점에서 워드워즈가 쓴 그 내용을 일부를 여기 발췌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깎아지는 절벽들을 바라보나니 그것은 경이된 원시적 광경에다 더욱더 깊은 경미감을 심어주고 경치를 하늘의 고요와 연결시키네. 이런 시를 씁니다. 자, 여기에 이 수도원이 틴턴 수도원입니다. 워드워즈는 이 틴턴 수도원 수마일 지점에서 이 시를 썼는데요. 이 수도원은 페오의 수도원입니다. 페오로 변했던 얘기죠.
이 폐허로 변했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여행객들이 즐겨 찾질 않았습니다. 폐허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국의 역사에 보게 되면 헨리 8세 이후에 캐톨릭과 로마 캐톨릭과 이 영국의 이 그 종교가 서로 분리가 되죠. 국교회가 설립이 돼서 이제 헨리 8세 이후에 1400년대, 1500년대 되면 영국 본토의 수도원들이 전부 다 박살납니다. 수도원 폐쇄령이 내려집니다. 400년 동안 이 수도원들은 폐허로 변하죠. 그런데 이 폐허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서 예술가들이 와이강벽을 찾으면서 그 낭만적 풍경들을 시를 쓰기도 하고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수도원입니다. 폐허의 티턴 수도원이에요. 지붕이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에 있었던 유리와 금속들은 전부 다 1400년대 후반에 전부 다 빼내서 전부 다 녹여서 다른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또 이 수도원의 그 땅들은 귀족들한테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고 그런 처참한 모습들이죠. 자, 이 티토 수도원 앞에 이제 호텔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이렇게 일박하시고 티토 수도원 폐허로 변해서 볼 건 없습니다만 이 돌덩이와 같은 이런 그 폐허의 어떤 모습들이 인간한테 어떤 모습으로 전달되는지.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느냐? 윌리엄 터너가 그린 그림입니다. 1790년대 워즈워즈가 그 틴턴 수도원을 두 번이나 찾았듯이 지금 터너도 이곳을 두 번이나 찾아서 그림으로 틴턴 수도원을 그린 겁니다. 폐허로 변한. 터너의 그림에서 바닷가의 풍경, 해뜨는 풍경이 나타난 것은 1810년도 이후에요. 그 전까지는 터너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영국을 여행하면서. 자, 그래서 지금 요 Y강, 여기 Y강 있죠. 요 Y강에서 피처레스크한 모습들이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주로 넣어줬다. 그런데 이 루더버그가, 저 사람은 이제 그 워드워즈도 아니고 그 다음에 터너도 아니고 아까 콜브르크 데일의 밤을 봤던 그 루더버거로 말하는데 루더버거도 그런 모습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이 Y강이 아니라 이 루더버거는 그보다 저 위에 버밍엄 옆에 요 강이 그 세번강입니다. 세번강 상류가 있는 요 콜브르크 데일에서 이제 그림의 소재를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아이언 브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자, 이 콜브르크 데일이라는 말에 이제 루더버그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다. 자, 바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루더버그 불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울이 흐르고 있고 또 옆에는 굴뚝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죠. 도대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밤에 화재가 난 모습을 담은 그림일까? 자, 여기에 이제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콜브르크 데일의 풍경이라는 이 작품은 루더버그가 1801년도에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은 아주 드라마틱한 긴장감을 준다. 밑에 긴장감을 인간들한테 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제일 밑에는 바로 터너가 이 작품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루더버그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콜브르크 데이라는 작품에 보게 되면 이 밤풍경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 저렇게 달이 있습니다. 달이 있죠. 그리고 이 달은 공포 문학에 즐겨 등장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말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조금 그 밤풍경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루더버그는 낮풍경을 하나 더 그립니다. 자, 이 그림이에요. 이제 이 그림을 보면 보다 확연하죠.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양쪽은 병사가 급한 협곡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굴뚝을 지닌 건물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의 이름이 콜부르크댐입니다. 물론 나중에 붙인 이름이라면. 자, 이 콜부르크의 COAL이 석탄이죠. 부릅은 어을 쫓아가면 개울입니다. 그 다음에 데일은 협곡,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개울이 있는 협곡, 그 협곡은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마을 이름이 바로 이런 지형적 특성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콜부르크 데일에 저 이 그 안반 위에 있는 저 건물은 뭔가? 바로 제련소입니다. 철을 생산하는 제련소. 제련소에서 끊임없이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죠. 자, 이 강이 세번 강입니다. 세번 강은 나중에 Y강으로 흘러드는 그 카티프 연안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영국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강이나 금강 정도 되겠죠. 이 상류 지역에 가면 강폭은 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또 다른 화가가 이 그 콜부르크 데일에 있는 다리를 그린 겁니다. 단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아치의 재료가 뭐냐면 철 구조물로 되어 있죠. 정확하게 이 다리의 폭은 30m입니다. 양쪽은 경사가 대단히 급하죠. 이 다리가 없을 때 강폭은 얼마 안 되지만 사람들은 배로 건너야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갔다 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자, 이곳은 고고학자, 또 역사학자, 또 건축가, 혹은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단원형 아치가 수변에 미친 모습이 이제 아름답죠. 근데 왜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찾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1779년도에 이제 그 세워진 아이언 브리지를 나중에 사진기가 발명한 다음에 1850년경에 찍은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다리는 1800년대 영국의 화폐 5페니에도 등장할 정도로 아주 그 유명한 다리입니다. 자, 그럼 이 그 다리를 모가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은 그게 런던이 있죠. 런던에서 이제 버스를 타면 버밍엄까지 한 두세 시간 걸립니다. 기차를 타면 바로 쫓겨버리고요. 이제 버밍엄은 산업혁명의 배후 도시로 굉장히 산업혁명과 함께 성장한 도시죠. 버밍엄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델포트까지 가서 델포트에서 이제 그 아이언 브리지까지 요 다리가 있는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영국을 여행하실 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버밍엄을 통해서 버밍엄에서 델포트라는 그 도시까지 한 40분 동안 기차를 타고 다시 이제 들어가는 이런 저 루트입니다. 저 곳에 바로 이제 버밍엄이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델포트가 있고 여기서까지 이제 기차를 타고 가고 여기서는 이제 버스도 가고 혹은 뭐 이제 택시로도 가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이 마을이 콜부르크 데일이다. 바로 이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완공된 연도가 1779년입니다. 자, 이 다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과에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이 다리가 어떻게 세계 문화 유산이 됐을까? 바로 이 다리는 인간이 만든 최초의 철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철기 시대를 히타이트 시대라고 얘기하죠. 물론 철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철기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이 철을 이용을 할 때는 연장이라든지 무기라든지 혹은 장식품을 만드는데 철을 사용했지 건물을 만들 때, 다리를 지을 때 철을 사용하지 않았죠. 근데 1779년도에 최초로 이 다리가
이 콜브루크 데이를 들어서면서 인류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제 인간은 철을 이용하면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건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서막을 알리게 된 거죠. 자, 이 다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브람 다비 3세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건축가가 아닙니다. 그 다리를 만들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 사람입니다. 이 아브람 다비 3세 가문은 대대로 집안이 대장장이 집안입니다. 철을 다루는 금속을 다루는 집안이죠.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람 다비 1세부터 아버지 2세, 3세 이르기까지 이 가문은 대대로 이제 철을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설계한 그 바르셀로나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도 역시 대장장이 집안이었었죠. 자, 이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인류 역사에 커다란 공헌을 합니다. 어떤 공헌이냐? 자, 여기 아브람 다비 그 1세가 나옵니다. 아브람 다비 1세가 용광로법을 개발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든 금속은 이 땅속에서 채굴된 광석을 갖다가 녹여서 순수한 금속을 얻게 되죠.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용광로인데 그 용광로법을 개발을 해서 대량으로 철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광로법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발했느냐? 용광로는 금속을 갖다가 집어넣고서 이 내부의 온도를 700도, 800도 이상 끌어올려서 이 광석을 녹여야 되죠. 그 점을 우리는 요금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구리, 금, 은, 납 전부 다 700도, 800도, 높으면 900도에서 녹습니다. 그러나 철은 용광로의 온도가 1200도가 돌파를 해야만 얻게 됩니다. 대단히 어렵죠. 이 아브람 다비 1세가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이냐? 금속을 다루는데 그 전까지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는 그 광석을 용광로 속에서 이제 고온으로 끌어올려야 되죠. 그때 재료가 뭐였었냐면 수됐습니다. 옥탄. 숯을 광석과 같이 놓고서 용광로의 온도를 높이는데 아시다시피 숯은 금방 발아서 얼마 지나면 저 열기가 사라지게 되죠. 대량으로 금속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1600년대 1500년대 후반서부터 영국이 어떠한 그 문제점에 봉착하느냐면 영국 본토에서 점점 나무가 없어집니다. 이 나무라는 것은 영국이 해상국가이기 때문에 나무를 이용을 해서 배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영국은 또 나무로 집도 짓습니다. 또 하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금속을 얻기 위해서는 숯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국 본토에서 나무가 없어지는 이유는 1600년대 주력 산업이 바로 모직업이었습니다. 모직은 양을 키워서 그 털을 얻는 거죠. 그 들판에 초지가 늘어납니다. 숲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부족하다 보니까 벌목 금지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벌목 금지령이 내려지니까 숲값이 졸지에 폭등을 합니다. 숯값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아브람 다비가 이제 위기에 처한 거죠. 저 숯을 이용해서 그 금속을 재련했는데 더 이상 많은 숯을 얻기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영국 본토의 지천으로 깔려있는 석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석탄은 석탄의 성분에 황이 있습니다. 유황. 근데 이 유황은 금속의 강도를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만약에 석탄을 용광로 속에 넣고서 뜨겁게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유황 성분 때문에 그 금속이 굉장히 강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저 불순물 유황 성분을 제거한 고온에서 제거한 바로
코쿠스를 갖다가 대안으로 만들게 되죠. 이 코쿠스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서 이 그 고온에서 금속을 얻어내는 이 방법을 아브라함 다비 1세가 그것을 갖다가 그 제안하는 겁니다. 항상 위기 다음에 혁신이 오게 되죠. 자, 바로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용광로법입니다. 아브라함 다비 1세가 만든 용광로를 보게 되면 저 밑에서 이제 블라스터라고 해서 이제 바람을 밑에서 막 환풍기로 열풍기로 이제 불어 넣으면 내부가 뜨겁게 달아오죠. 위에 뭘 집어 넣느냐? 지금 탈착은 위에 있죠. 여기에 철광석과 그 다음에 코크스를 같이 투하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코크스가 빨갛게 달아오면서 옆에 있는 철광석을 녹여버려서 금속을 얻게 되죠. 자, 이 지하에서 채굴되는 철광석은 수많은 탄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탄광에서 채굴되는 모든 금속들은 채굴될 때 많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철이냐 나쁜 철이냐는 뭐냐면 바로 철광석이 갖고 있는 탄소를 얼마만큼 제거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뜨겁게 달아오게 되면은 그 탄소 성분과 그 다음에 산소 저기와 만나서 점점 철광석에서 이제 탄소가 제거되는 거죠. 드디어 이 용광로에서 탄소량이 6% 이하의 철이 대량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게 뭐냐? 6%에서 3% 정도까지를 우리는 주철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철을 대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시대를 마련을 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콜브루크 데일에 가면 아브라함 다비 1세가 그때 제안했던, 만들었던 그런 재료수가 그대로 이곳에 남아있어서 박물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석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석탄은 그냥 연료 정도로 사용을 했는데 그 석탄을 숯대신 이용하면서 철을 얻어내는 위대한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된다. 바로 이제 저 아브라함 다비 1세가 만들었던 재료소고요. 그래서 포항제철 그 홈페이지를 가보게 되면 세계철강 연표가 있습니다. 연표에 보면 1779년도에 인류 최초로 그 다리가 건설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전기 기관의 철제 실린더가 사용되기 시작을 한다. 근데 1720년도 되어 있어요. 전기 기관의 철제 실린더가 사용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 철제 실린더가 도대체 뭘까? 자, 이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이제 주철로 해서 이렇게 이제 30m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느 여행가가 여행을 다녀왔던 그 루트를 갖다 이렇게 그래픽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런던을 출발을 해서 저 아이언 브릿지까지 갔다가 이 더블린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뭐 이런 여정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작가가, 이 사람이 저 아이언 브릿지를 갔던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같아. 아이언 브릿지가 위치한 세번 강가의 콜브루크 데일은 바로 이곳이 산업혁명이 움트기 시작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분기라는 그 케네스 포메란츠라는 사람이 쓴 그 대분기라는 책인데요. 더 그레이트 디버전스에서 대분기, 인류 문명의 대분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적고 있는데 이 포메란츠는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면 적어도 1200년도, 1300년도, 1400년도 이때까지는 저 중국의 문명이 훨씬 앞서 있다는 얘기죠. 화약도 발명하고 나침반도 발명하고 조미도 중국에서 나왔는데 왜 중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영국에서 일어났을까? 뭐 이런 그 어떤 내용들을 합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배 분기를 보게 되면 그 연도가 언제냐면 1820년입니다. 1820년에 그 서양 문명 혹은 인류 문명의 미리 국가로 이끌어지는 여기에 한 여덟 나라가 있습니다. 그 서양에 여섯 나라가 있고 동양에 일본과 인도와 중국이 있죠. 이 연표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1800년대까지는 그다지 이렇게 그 문명 사이에 국가 사이에 GNP의 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인당 생산량의 차이가 없고 영국이 조금 이렇게 이제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1600년대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앞서 나가다가 1820년대가 돼서 주가가 갑자기 폭등하듯이 엄청나게 그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뒤이어서 독일이 따라가고 프랑스가 따라가고 미국이 따라갑니다. 저와 같이 1820년이 대분기점에 해당되는 이유가 뭘까? 바로 1700년대에서부터 100년 전서부터 시작된 위대한 혁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물꼬가 방금 전에 봤던 콜브르크 데일 마을에서 탄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점하고 이제 거의 일치하게 되죠. 1800년대 그 시기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진보를 이룰 때 건축도 그 시기에 새로운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제 산업혁명에 대한 그 내용들은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엄청 나옵니다만 그 모티브는 크게 네 개의 재료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 커튼, 면화죠. 그 다음에 스팀, 엔진.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석탄. 요 네 개의 요소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지면서 영국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 인구의 증가를 보면 영국에서 영국과 웨일스 지방에서 1750년서부터 600만이었던 인구가 900만, 1억, 1800만으로 급속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초지가 1600년대 이렇게 숲이 개간이 되고 초지로 바뀌면서 나무가 고갈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얘기는 1600년대에 영국의 주력 산업이 모직업이었던 거죠. 양의 털로 그 모직을 만드는 이런 산업이 1700년대가 넘어서면서 커다란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자, 이 그 아시아 지도가 있습니다만 인도의 끝부분에 칼리코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칼리코라는 지명은 오늘날 코지코데라는 도시명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칼리코 항구에서 배에 실려서 뭐가 영국으로 상륙을 합니다. 그것은 면화입니다. 목화의 원산지가 인도죠. 인도에서 생산되는 면화로 만든 옷이 영국으로 상륙이 되면서 영국 모직업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모직은 무겁고 염색도 안 되고 비싸고 그런데 저 인도에서 코지코항구에서 실려온 면화는 가볍고 값도 싸고 그 다음에 염색도 잘 됩니다. 이 면화의 움직임이 수입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영국의 산업이 폭락을 하자 영국에서는 테러 행위가 일어납니다. 길거리에서 면화로 된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을 테러하기 시작합니다. 1720년도에 영국에서는 면화를 입지 말라는 그런 그 법이 그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이 위기는 영국이 바로 이 전 세계 그 경제력을 갖다가 이 확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 아크라이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크라이트는 여기 나오는 강적기를 제안한 사람이죠. 저 동양에 그서 보게 인도나 중국에서 보게 되면 목화에서 실을 빼낼 때 여인이 물레를 돌리면서 한올한올 이렇게 실을 빼내지만 아크라이트의 이 방적기는 한번 바퀴를 돌리면 8가닥의 실이 나옵니다. 8배의 노동력을 지닌 이러한 그 방적기를 1700년대 초반에 이 아크라이트가 내놓게 되죠. 또 한 가지. 자, 여기에 실린더가 있습니다. 금속으로 되어 있죠. 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방적기가 아크라이트에서 나오고 10년이 지난 1730년도 영국에서 토마스 뉴커만이 developed the first working steam engine 전기기관을 최초로 제안을 하는데요. 목적이 뭐냐? For pumping water out of min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인은 광산이죠. 광산에서 pumping water, 물을 빼내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콜브르트데일 마을에 협곡에 이 땅속에서 철광석과 석탄을 채굴합니다. 그런데 땅을 파고 들어가면 강 주변이라 물이 고이죠. 물이 고이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물을 어떻게 퍼낼까? 맨 처음에는 이 그 말이 수차를 돌려서 그 물을 갖다 퍼냈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토마스 뉴커만이 그 수증기를 이용을 해서 그걸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이러한 전기기관을 최초로 제안을 하는데 이 실린더가 바로 아브라함 다비 1세가 만들어냈던 그 금속에 의해서 구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소철이 나와서 실린더를 만들어서 증기관을 만들어내고 근데 방금 전에 봤듯이 그 아크라이트 방적기를 이 스팀 엔진으로 돌릴 수 있는 이게 서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어떤 혁명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원리를 갖다가 제임스 와트가 고성능의 증기기관으로 실현을 시키면서 이제 영국은 위대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진군을 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합니다. 자, 이 땅속에 있는 막장에 있는 석탄과 철광석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말이 마차를 끌고 올라왔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질 좋은 철로 만든 레일에 질 좋은 철로 만든 바퀴가 달린 탄차를 전기기관으로 해서 끌어올리는 이런 원리가 이제 대중교통수단으로 진화를 합니다. 1830년도에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에 인류 최초로 전기기관차가 달리는데요. 런던이 아니라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에 달린 이유가 뭘까?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영국의 지도를 보게 되면 영국 허리 중간 부분에 리버풀과 맨체스터가 있습니다. 자, 리버풀은 항구 도시죠. 저 대서양에 접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콜브루크 데일이라든지 이런 지역과 가깝습니다. 이 리버풀에서 내륙으로 1시간 정도 들어가면 맨체스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두 도시가 산업혁명을 견인합니다. 그러면 왜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에 최초로 전기기관차가 달려야만 했을까? 자, 이 지도를 봅니다. 저 리버풀 항구에서, 리버풀 독에서 이제 철로가 깔리면서 맨체스터까지 연결이 되죠. 리버풀 항구에 하역된 뭐가 맨체스터에 가서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리버풀에서 전 세계로 실이 되겠죠. 저 리버풀 항구에 도착한 건 뭐냐면 면화입니다. 면화가 맨체스터의
면방집 공장에 가서 거기서 옷감으로 제작이 돼서 옷으로 제작이 돼서 이제 실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삼각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위에 바로 이제 리버풀이 있죠. 리버풀에서 사역된 생면 면화가 그 맨체스터에서 제작이 돼서 그것이 제3제국으로 이렇게 실려가게 되고 아프리카에 있는 뭐가 저 북아메리카로 가죠. 자메이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그 미국의 남부 쪽에 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예죠. 노예들이 가서 그들이 그 저 노동력을 이용한 면화와 사탕수수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으로 실려가면서 영국이 이제 그 세계 경제력을 태권을 장악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영국이 공업력으로 앞서가면서 오히려 그 다른 그 여타 국가들은 농업 국가로 전락시키는 뭐 이런 계기가 되죠. 자, 여기가 맨체스터입니다. 맨체스터 대학에서 노벨상이 27명 나옵니다. 왜 맨체스터에서 27명이나 나왔을까? 이미 이 맨체스터는 1800년대에서부터 공업도시로 그 성장을 합니다. 도시 전체가 5층 규모의 붉은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아파트도 아니고 모두 면방집 공장입니다. 그 면방집 공장에서 바로 면화에서 실을 빼서 그것으로 옷감을 만든 1851년도에 윌리엄 와이드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 멀리 맨체스터가 보이는 일각에서 그림인데요. 수많은 굴뚝에서 끊임없이 하늘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죠. 맑은 하늘을 거의 1년 동안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환경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체스터는 오늘날까지도 그 도시에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별명은 커트노폴리스, 면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자, 이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지였던 맨체스터는 심각한 환경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1840년도에 템즈 강변을 이 시속 80km로 달리는 이 그림을 터너가 그리죠. 이제 속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는 이제 정보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정보의 시대라는 것은 과거에는 강과 산으로 마을과 마을이 전부 다 고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차를 타면서 마을과 마을 거리가 물리적 거리가 좁아지면서 정보의 시대를 맞이하고 저 A라는 도시에 가면 1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뭐 1, 2파운드를 받는다고 한다면 농사를 짓게 되면 뭐 한 달 기껏해야 1, 2파운드 받는 이런 시대에서 도시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열차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교통시대를 맞이하면서 런던의 스테이션, 역이 등장을 합니다. 과거에는 마차 시대는 역마차가 그 거주하는 곳이 바로 역이었었는데 이제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열차가 들어오는 플랫폼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맨 먼저 런던의 유스턴 역사가 세워지고 두 번째 역사가 지금 보는 펜크라스역입니다. 런던을 가시면 이 펜크라스역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역을 보게 되면 거대한 공간, 거대한 지붕에 경간이 한 6, 70m 되는 이 공간에 기둥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거대한 공간을 기둥 없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7, 8m, 5, 6m 사이로 기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교실도 보면 기둥들이 지금 한 8m, 9m 사이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공간은 6, 70m 되는 공간에 기둥이 없습니다. 바로 철이 가져다 준 문명의 혜택입니다. 철을 이용해서 경량으로 지붕을 덮으면 기둥 없이 거대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얻게 되는 거죠. 저 칼라로 되어 있는 펜크라스 역을 보게 되면요,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붕이 철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저 뒤에 보게 되면 고딕 첨탑이 보입니다. 저 고딕 첨탑은 성당이 아닙니다. 자, 바로 이제 펜크라스 역을 들어가면 펜크라스를 들어가는 입구에 붉은 벽돌로 된 이 건물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펜크라스 역이 처음 세워질 때 이 건물의 붉은 벽돌의 용도는 호텔이었습니다. A라는 마을과 B라는 마을로 기차를 타고 이용할 때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호텔이죠. 멀리 갈 필요 없이 역과 같이 병합된 이런 그 호텔이 역 게이트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과거에 이렇게 돌과 벽돌로 된 건물들은 전부 다 건축가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있는 철 구조물은 건축가들이 설계를 못합니다. 저 건물은 바로 이 철의 이 결합을 어떻게 해서 구조적으로 그 지탱을 할 수 있는지 공학이죠. 엔지니어링, 바로 공학과 건축 사이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치열하게 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싸웁니다. 건축가들은 이러한 건물을 철로 된 건축물을 설계하는 사람들 니들이 무슨 건축가냐라고 힐난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이런 플랫폼을 디자인하는 엔지니어들은 시대가 언제인데 옛날 방식으로 집을 짓느냐 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다투죠. 이때부터 대학 교육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1800년대 되면 프랑스 파리에서 바로 폴리테크닉이라는 대학이 등장합니다. 공학과죠. 이 프랑스의 교육제도 보면 전통적으로 미술과 건축교육은 보자르 교육이라고 합니다. 미를 추구하는. 그런데 바로 공학과 건축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도 결국 시대가 철이라는 재료로 구조물을 지으면서 생성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펜크라스 역은 이제 조금 리모델링이 돼서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런던을 여행하실 때 펜크라스 역을 보시게 되면 이 콜브루크 데일에서 만들어진 철이 인류 문명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이곳에서 그런데 과거에 철도역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역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는 어떤 정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가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철도역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움을 알리는 신전이다 해서 고전 건축으로 석조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건물을 설계하죠. 바로 파리의 북역입니다. 이 게이트를 지나면 철 구조물이 등장하죠. 자, 이렇게 북역의 그 가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파리의 중요한 역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파리를 가보면 중요한 역들이 한 5개 정도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도 보면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또 저쪽에 광명에 뭐 레스터 있는 것처럼 파리 주변에 생나자리역, 동역, 북역, 몽파르나스역, 리옹역 이런 역들이 있습니다만 이 역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선 역이 생나자리역입니다. 자, 생나자리역은 파리에서 북서부를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최초로 생나자리역이 들어서면서 도보 해역까지 몇 시간이면 갑니다. 그래서 이 생나자리역의 기차가 여기 등장하면서 주말 문화가 탄생이 됩니다. 토요일 날 열차를 타고 저 도보 해협의 DF까지 가서
이 일광욕을 해수욕을 즐기고 일요일날 돌아온 겁니다. 과거에는 감히 엄두를 못 냈던 일이죠. 그리고 예술가들이 파리에는 집값이 비싸니까 이 그 북부 노선의 중간 기착지에 예곽지에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 거처 중에 하나가 아르쟁테유라는 마을인데요. 이 아르쟁테유는 모네가 거처했던 곳이죠. 모네가 아르쟁테유에서 파리에 오면서 기차역에 대해서 아주 감탄을 합니다. 이제 생나젤의 오늘날의 모습인데요. 자, 이 그 모네가 아르쟁테유에서 파리의 생나젤에 도착을 해서 그 역풍경을 보니까 증기 기관차가 내뿜는 저 증기의 모습이 너무나 환상적이죠. 그래서 이 모네는 파리 목저 생나젤의 역장을 찾아가서 나는 화가 모네입니다. 이 역풍경을 그리고 싶은데 이 플랫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역장이 모네를 데리고 이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서 기관사한테 증기를 내품으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탄생이 된 거죠. 모네는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총 8개의 생나자리역의 풍경을 그리고요. 그 생나자리역의 풍경의 모습들이 전 세계 미술관에 이렇게 표지 되어 있습니다. 모네구나. 자, 오리스의 미술관에 가시게 되면 저 그 방금 전에 보셨던 생나자리역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은 단순히 그 미술관이라든지 집에 걸려서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역할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에 살아갔던 인류의 문명을 포착하는 역할을 하죠. 자, 이 생나자리역의 저 모습은 근대 문명의 어떤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던 철이 생산된 것이 바로 콜브루트 데일리입니다. 모네의 풍경이 되고요. 바로 이제 이 그 생나자리역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존이 되어 있죠. 서울역을 보면 서울역의 플랫폼은 완전히 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랑스라든지 그 파리라든지 런던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하나의 역사라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1800년대라는 것은 산업화로 향하는 위대한 진군이 있던 시대고 그 시대의 모습은 도시가 갖고 있어야 된다 해서 이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그 남아 있습니다. 자, 비엔나에 가시면 벨베데레 궁전이 그 상궁과 하궁이 있는데 그 미술관으로 그 사용이 되고 있죠. 자, 벨베데레 궁전의 그 미술관에 가면 지금 저 화면에 보는 이 작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보면 굉장히 사실주의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벽돌로 지어진 벽체 위에 삼각형으로 그 트러스가 이렇게 지붕, 금속 지붕이 얹어져서 수많은 여행객들이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이 저 분빈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바로 19세기에 살다간 새로운 문명에 접한 그런 모습들이죠. 자, 이런 모습들 벨베데레 그 미술관에서 혹시 이 작품을 보시면 그런 그 모습들 철로 공간을 만드는 이런 디테일한 모습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그리스 신전을 보게 되면 전면이 일정한 간격으로 한 2-3m 간격으로 짧으면 1.5m 간격으로 세로로 기둥들이 쭉 나 있습니다. 물론 기둥이 갖고 있는 어떤 구성적 아름다움이 있습니다만 왜 저렇게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느냐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죠. 자, 이런 건축을 우리는 석조 건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둥이 있으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에 보호가 얹혀지는데 보호를 어떻게 만들까? 기둥의 반 지점에 돌을 이렇게 얹습니다. 옆에 돌을 이렇게 얹어서 지붕을 얹죠. 거대한 지붕을. 그럼 만약에 돌을
면적을 길게 했을 경우에는 이 상부 무게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개구부를 기둥의 간격을 좁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로마인들은 새로운 구조법, 아치 구조를 만들어 내부로 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조금 더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제 19세기에 철에 의해서 놀라운 공간 구조로 변화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는 이러한 모습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아래 보는 그 건물은 흑백으로 된 건물은 도서관인데요. 이 모습은 한 15분 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